오늘의 수익 목표입니다. 오늘은 피복 아크 용접, 위복이 자세, 맞대기 용접에 대해 학습합니다. 반갑습니다, 용접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용접 좀 연습 좀 해보셨습니까? 아, 연습은 항상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오늘 제가 배울 자세가 지금까지 했던 자세들보다 굉장히 어려운 자세예요. 어떤 자세길래 그렇죠? 위를 한번 보시죠. 그 자세입니다. 아, 무슨 자세일까요? 위복이 자세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어려운 자세. 지금 뭐 아래복이 맞대기, 네. 뭐 수직 맞대기, 수평 맞대기. 그 중에 이제 위복이 맞대기만 남았어요. 맞대기 중에. 아, 그럼 요거 하나만 이제 마무리하면 맞대기 네. 자세는 끝나는 거네요? 네, 자세별 맞대기 용접은 끝나는 겁니다. 위복이 아. 자세. 딱 위를 보면서 하는 용접이기 때문에 네. 흘러내릴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 요소도 많고 네. 그만큼 또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자, 뭐 크게 바뀐 건 없죠? 네,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재가 없는데 모재, 아 이번에는 제가 한번 나타나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네.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언제 배우셨어요? 제가 강사님 하시는 거 보고 연습을 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오늘 준비한 모재는 원석군이 준비한 모재죠? 네. 자, 6T 모재예요. 네. 네, 자, 이 6T 모재 지금 루트면 가공을 해야겠죠? 네. 루트면 가공은 제가 수차례 얘기했죠? 네네. 루트면 가공은 몇 미리로 해야 되죠? 2mm요. 루트면을 2mm 가공해 주시고 네. 자, 여기도 2mm 똑같이 가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공 방법 뭐 어떻게 루트면을 가공하죠? 그라인더 아니면은 줄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원섭 씨가 이제 줄 가공으로 많이 루트면 가공을 했어요. 네. 이제는 그라인더를 사용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라인더 하실 때는 꼭 요 고글. 보안경이요? 네, 보안경. 고글처럼 생겼죠? 네. 이 보안경을 꼭 착용을 하고 그라인더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착용을 하시고 자, 용접봉. 용접봉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했죠? 2시간 정도 건조를 해서 네. 사용을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네, 맞아요. 2시간 건조를 하는데 온도는? 온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300도 정도, 300에서 네. 350도 정도 2시간 정도 건조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수분이 있으면은 네. 남아 있으면 이제 용착이 잘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네, 뭐 그런 이유죠. 뭐 여기 피복제가 네. 흡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네. 사용하시면 뭐 시작부에 기공이 발생한다거나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꼭 건조를 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 준비됐으면 우리 요 그라인더 가공으로 여기 예, 루트면 가공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 네. 자신 있죠? 자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네. 위복이 자세에서 모재 가공을 그동안 우리 줄 가공으로 하니까 어떠셨어요? 아, 상당히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라인더 가공을 해볼 거예요. 그라인더요? 네. 자, 모재를 고정시키고 네. 그라인더를 가공할 때는 우리가 보안경. 네, 보안경. 보안경을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또 마스크까지. 네. 자,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자, 이렇게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루트면 가공을 하고 네. 미세한 건 이제 줄로 네. 네,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가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원섭 씨가 네. 뭐 직접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라인더 가공된 모재를 가지고 우리가 미복이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에는 공작물의 숫돌을 천천히 접촉하고 너무 힘을 주어 사용하지 않게 안전에 유의하여 사용합니다. 그라인더로 가공을 끝낸 뒤에는 줄을 이용해 벌을 제거해 줍니다. 자, 이제 미복이 자세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네네. 조건은 같습니다. 루트면 가공 2mm. 네. 자대구 정확하게 해주시고, 자, 두 번째는 루트 간격. 루트 간격은 여기 요거 예. 네. 심선 3.28 심선으로 루트 간격 설정한 다음에 마그네틱 자석으로 고정해 주시고 가접 전류 120A로 설정한 다음에 네. 가접 네. 양쪽에 가접 하신 후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위복이 자세를 들어갈 거예요. 네. 일단 그럼 우리 지금까지 많이 했던 거 가접부터 한번 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용접을 진행합니다. 전류는 120A로 설정하고 양쪽 끝을 용접해줍니다. 용접 후 슬래그와 스패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자, 이제 위복이 자세에 맞춰서 모재를 고정합니다. 네. 자, 위복이 자세는 딱 머리에서 약 100mm 정도 높게 이렇게 전류를 90A로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네. 자, 90A로 설정이 됐다면 네. 네. 홀더에 직선으로 용접봉을 물리시고 네, 네. 여기에서 밀고 가는 방법이에요. 아. 네, 이 방법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좌에서 우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복이를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부에서 아크 길이를 약간 길게 썼다가 네. 네. 좀 짧게 쓰면서 요 홈 루트면 네. 가공된 데까지 깊숙이 접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완전 붙이듯이 위빙을 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아, 위복이는 밑으로 떨어지는 불똥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자켓 완전 자켓을 입어서 화상을 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모재 고정이 끝났어요. 네. 자, 제 머리 어느 정도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모재가 100m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네, 정확하진 않지만 네. 뭐 약 100mm 정도 간격이 있죠? 네, 네. 네. 저는 이 상태가 저한테 가장 예. 높이가 맞더라고요. 네. 근데 나는 이거보다 더 높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높게 하셔도 돼요. 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1차 용접을 진행합니다. 전류는 90A로 설정하고 모재는 머리 위로 약 100mm 정도 떨어지게 고정하고 떨어지는 용융 금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접봉을 깊게 넣고 위빙을 하며 용접을 합니다. 자, 슬래그를 제가 해볼게요. 네.
자, 어떤가요? 상당히 잘 나왔네요. 자, 표면 비드 같은 경우에는 네. 자, 여기가 시작부가 되겠죠? 네, 네. 자, 여기도 홈 각도가 작기 때문에 6T 경우는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넓은 위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그재그를 하시더라도 위빙 방법이 지그재그면 네. 요 지금 모서리 요 모서리 네. 예. 양쪽 모서리 모재의 모서리가 용접에 선이 됩니다. 네. 선이 살아 있죠? 네, 살아 있습니다. 네.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선에서 용접봉이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선 안에서 네. 2초간 머물러 주시고 네. 또 진행하시고 또 머물러 주시고 네. 또 진행하시면서 머물러 주시고 네. 예. 같은 지그재그 폭과 네. 진행 속도를 맞추면서 진행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위보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아크 길이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면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크 길이는 일정하게 유지해 주면서 거의 닳든 말듯한 아크 길이를 유지하면서 네.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아. 지금 상태를 보면 모재의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 네. 자, 모재 표면보다 1mm 정도 낮게 싸주시는 것도 하나의 네, 포인트고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크 길이를 짧게 거의 닳든 말 듯한 정도로 유지하면서 네, 진행하는 거. 네. 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2차 용접을 진행합니다. 개선면의 모서리를 용접선으로 활용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위빙의 폭과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용접을 진행합니다. 용접 후 슬래그와 스패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자, 비드를 한번 볼게요. 마치 수직 자세와 비슷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위보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 폭하고 높이가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위보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는 저처럼 이렇게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을 네. 한 상태에서 용접 실습에 특히 위보기는 더더욱 이렇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용접을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위보기 자세가 끝난 거예요. 아, 네. 하실 수 있겠죠? 저도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치 이거 위보기가 아니고 수평이다. 수평하는 것과 흡사하죠. 네, 수평하듯이 그대로 올려서 네. 이거는 위보기지만 속으로 이거 위보기 아니다. 수평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좀 더 네. 위보기 하실 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보기 자세 맞대기 용접 방법입니다. 모재는 머리에서 약 100mm 떨어지게 고정합니다. 1차 용접 시 전류값은 90A로 설정하고 모재의 표면보다 1mm 정도 낮게 용접합니다. 2차 용접 시 전류값은 90A로 설정하고 개선면의 모서리를 용접선으로 보고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용접합니다. 강사님, 맞대기 용접 위보기 자세 준비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이면 비드 용접 시작하나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90A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모재에 달라붙죠.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90A로 비드 연습을 충분히 해야 맞대기 용접을 적용했을 때도 달라붙음이 없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비드 연습이 충분히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시작부부터 용접봉을 아크 길이를 짧게 쓰려고 하니까 자꾸 달라붙죠. 시작부에서는 아크 길이를 길게 유지하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짧게 쓰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있는 용용풀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지금과 같이 자꾸 달라붙는 경우 예, 이렇게 달라붙겠죠. 자, 이랬을 때 용접봉이 달라붙은 상태에서 홀더만
빼버리면 이제 홀더에 있는 그 이빨 부분이 다 뭉개져요. 용접봉이 고정이 안 되겠죠. 용접봉의 각도가 뒤로 많이 제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쪽에 녹을 수 있거든요. 양쪽을 충분히 녹여줘야 되는데 용접봉의 작업각을 90도로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어서 가는 구간은 그라인더로 끊긴 부를 가공을 해서 이어서 가는데 초보자들은 그라인더 사용하는 게 익숙치 않으니까 그냥 그라인더 사용 없이 이어서 가봅니다. 자, 지금도 이제 이어서 갈 때 자꾸 붙죠. 이 경우에는 뭐 용접봉 각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꾸 달라붙는 이유는 아크 길이를 너무 시작부부터 짧게 쓰려고 하니까 달라붙는 거예요. 시작에서는 어느 정도 길게 쓰고 그 다음에 짧게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크를 발생해서 짧게 쓰려고 하니까 달라붙죠. 시작부에서 아크 길을 좀 길게 써주는 거 필요합니다. 지금 용접봉의 각도가 너무 이제 원석근 몸쪽으로 너무 제껴져 있어요. 이런 부분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모재의 양쪽을 충분히 녹여야 되는데 용접봉의 각도도 지금 세워야 되는데 너무 들고 있죠. 진행 방향으로부터 지금 꺾어서 한 70도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한 90도까지 낮춰야 이면 비드에서 볼록하게 형성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위복이 비드 연습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대기는 조금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면 비드에서 보니까 부분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1차를 쌓아놓으면 2차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이 상태에서는 2차가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UT 같은 경우는 1차, 2차만 1차가 이면, 2차가 표면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구티를 썼다라고 하면 1차, 2차 안에 2차 채워주는 비드가 되고 3차는 표면 비드가 되고 6T 2번 2층으로 용접을 되는 거고요. 구티는 총 3번으로 용접이 되는 겁니다. 교사님, 맞대기 용접, 위복이 자세 용접 끝났습니다. 저 정도만 한 것만 해도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저의 지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복이 자세는 아직 많이 미흡한 점이 제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최고 난이도 있는 위복이 용접 해보셨는데 예. 지금 1차까지만 싸신 거죠? 네. 같이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이 이제 시작부가 되는 거고 네. 네, 진행하다가 끊기고 붙고 끊기고 붙고 끊기고 붙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네. 끊기고 붙고가 이렇게 반복이 됐어요. 네. 그러다가 여기서 시작해갖고 쭉 진행이 되다가 자, 요 구간 한번 볼까요? 네. 요 구간도 지금 요쪽으로 많이 쏠려 있죠? 네, 그러네요. 여기 지금 예, 골이 많이 있죠? 네. 예,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가다가 또 이으니까 이렇게 또 볼록하게 네. 돼 있고 또 여기서 끊겼고 자, 이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표면 비드를 쌀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요런 부분 보면은 표면 비드 쌓기가 어렵습니다. 네. 백을 한번 볼게요. 백. 네, 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작부에서 네, 여기 끊기니까 네. 네, 여기도 용입 상태가 용입이 안 돼 있고 네. 자, 전반적으로 요쪽 네, 요 정도 아주 좋습니다. 요 정도 희망이 보이네요. 아. 예. 백은 네, 요 정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많이 마이너스 백, 처진 백이 나오다가 네, 여기서 조금 괜찮아졌는데 전반적으로 여기 네, 네. 요 구간 요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했던 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최대한 제가 앞에를 보면 한쪽으로 쏠렸을 거예요. 네. 네, 쏠리지 않은 조건으로 예, 센터 맞춰서 쭉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 사용하실 때 백 전류 몇을 사용하셨죠? 90으로 놨습니다. 네, 90A 좋습니다. 네, 90A로 해서 네, 지금 요 정도로 쭉 이어서
반복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복이 자세 맞대기 용접 시 주의사항입니다. 시작 후에서는 아크 길이를 길게 쓰다가 점점 짧게 쓰며 용접을 진행하고 진행각과 작업각은 90도로 유지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프로 용접 스토리라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어려운 위복이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더더욱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궁금하신 점 빨리 질문 주세요. 아이고, 질문 바로 올려주시네. 아이디님, 예, 위복이에서 이면 비드가 처짐 현상이 발생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위복이 자세의 특성이 그거예요. 이면 비드가 조금 처지죠. 처지지 않게 하려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공식 가드 같은 거예요. 루트 면 가공에서 2mm, 루트 간격 파이 3.2 신선으로 간격 유지하고 가접, 그다음에 전류값 90인데 이 전류값이 너무 높으면 식으면서 처지고 또 전류값이 너무 낮으면 용접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대로 딱 하시면 아마 처짐, 약간의 처짐 혹은 약간의 볼록 비드가 형성이 될 겁니다. 위복이 자세는 다른 자세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우셔요. 어려우시니까 특히 밑으로 많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안전보호복 정확하게 착용을 해주시고 그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복이 자세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아유, 질문이 너무 많이 와갖고 다음 질문. 자, 저번에 방송을 찾아봤는데 재밌어요. 와, 대박. 아유, 우리 애청자님. 아, 이런 분은 제가 선물을 보내주고 싶은데, 예, 용접 관련 질문을 주시면 우리 우리 애청자님도 제가 용접봉, 예, 선물로 드릴 테니까 용접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 주세요. 자, 다음 맥그리거님. 이분 싸움 잘하실 것 같은데. 자, 유복이 자세의 모재의 고정 높이는 어느 정도가 좋은가요? 아이고, 예, 위복이 자세. 다들 이런 위복이 자세는 과연 어느 정도의 높이로 모재를 고정해야 될지 굉장히 좀 궁금증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위복이 자세 보시면 너무 위복이 자세의 모재가 높이 고정하면 진행을 하시다가 팔이 아파갖고 끝까지 다 용접을 다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머리보다 약 한 100mm 정도 위 정도 그 정도 100mm 머리의 위에 100mm 해서 손이 너무 어깨 이 팔이 너무 들어가지 않는 그 정도의 높이로 그러니까 머리보다 약 100mm 정도 높게 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자세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가장 편한 자세가 가장 이상적인 자세라고 저는 봐요. 한번 해보셨을 때 어깨하고 허리가 안 아픈 자세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위복이 자세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보호색은 왜 다 파란색입니까? 자, 보호복, 안전보호복은 왜 파란색인지. 색깔은 다양합니다. 청재질, 용접은 청재질 작업복 입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보실 때 작업복이 좀 파란색으로 많이 느껴지지만 저 보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이제 안전보호구를 입으면 되니까 편한 옷 이런 거 입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호구 꼭 착용해 주시고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자, 마크 42님. 나이가 42세인가 보시죠? 미국에서 살다 오셨나? 마크님, 네, 아주 좋아요. 이제 해외 애청자분들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네요. 아, 예. 표면 비드에서 용락이 발생하는데 해결 방법은 어떤 걸까요? 네, 우리 위복이 자세에서는 아무래도 자세가 위로 되니까 표면비드 쌀 때 흘러내림 용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보드름처럼 그러니까 붙지 않을 정도로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이 보드름 발생, 이 용락이 발생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서 우리 마크님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네, 연습
꾸준한 연습 예, 한번 해보십시오. 자,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네, 용접 진짜 잘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용접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 하시고 또 무슨 답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좀 더 아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도 숙련이 되면 저만큼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꿈과 희망을 갖고 저랑 같이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네, 확신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질문 많이 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받고 오늘의 그 질문왕 맥그리거님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맥그리거님 아 제가 맥그리거님 질문왕 안 주시면 제가 맞을 것 같아요. 네, 맥그리거님 싸움 잘하시는 맥그리거님 아 예 모재의 높이 위복이의 기본이죠 기본 모재의 높이 고정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맥그리거님 지금 해외 살고 계시는데 제가 해외로 용접봉 5kg 예, 보내드리는 용접봉 잘 쓰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위복이 자세 맞대기 용접의 조건 설정입니다. 루트면을 2mm로 가공합니다. 루트 간격은 3.2파이로 설정합니다. 가 용접 후 90A로 용접을 진행합니다. 전류값이 높으면 용융 금속이 처지게 되어 이면 비드가 처질 수 있습니다.